10월 6일 오늘은 간조가 7시 20분인데요. 저희는 3시간 전에 여기 태평양 바닷가 보크락스에 도착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쪽에 1인당 20마리를 향하여서 아자아자! 자, 이제 물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많이 빠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꼭 레이저 클램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거를 두드려 보면 아무 반응이 없죠. 이거는 새우 구멍입니다. 요거는 파봐야 꽝. 오늘은 간조가 7시 20분 마이너스 0.3 피트. 지금 여기에 많은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새우입니다. 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꽝. 이거를 레이저 클램 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개를 잡으려면 무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 건 손잡이 아랫부분에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를 이걸 사용해서 이제 모래를 끌어올릴 때는 여기를 막아야 진공이 돼서 모래가 따라 올라옵니다. 파도와 사탕.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짜자잔! 짜자잔!